25번에 염소산 염류는 제1류 위험물이죠. 무슨 산 뒤에 염류는 1류 위험물인데 소화설비 물었습니다. 자, 1류 위험물은 산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식 소화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물로 냉각 소화가 원칙이죠. 보기 4개 중에서 물이 포함되어 있는 건 2번에 있는 포소화수밖에 없습니다. 답은 2번이고 여기는 분말이잖아요. 세 번째는 불활성 가스란 이산화탄소를 포함하고 있고요. 할로겐 화합물도 억제 소화의 원리이기 때문에 냉각 소화는 2번밖에는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26번입니다. 분말 소화약제의 착색, 색상 물었는데 1번에는 NH4, H2, PO4는 제3종 분말 소화약제로서 인산 암모늄이라는 물질이죠. 3종 분말인 인산 암모늄은 담홍색, 분홍색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 2번, 이거 백색 아니죠? 자, 3번은 탄산수소 칼륨이라고 하는 제2종 분말이네요. 탄산수소 칼륨. 얘는 연보라 혹은 보라색, 담자색 이렇게 부릅니다. 담자, 연보라, 보라입니다. 담홍 틀렸고. KHCO3 역시 틀렸습니다. 하나만 더. 제1종 분말의 경우에는 탄산, 수소, 나트륨이죠. 화학식은 NaHCO3고 색깔은 얘가 바로 백색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 27번에 불활성 가스 소화설비에 의한 적응성이 없는 것은 무엇인가? 불활성 가스는 이산화탄소 CO2 포함한다 그랬죠. 자, 1번에 C3, H5개, O, NO2 3개인데 얘는 니트로 글리세린이라고 하는 제5류 위험물입니다. 두 번째, C6개, H4개, CH3 2개는 크실렌이라고 하는 크실렌 제4류 위험물의 이석유류 물질이고요. 3번에 CH3, COC3는 아세톤이네요. 아세톤은 역시 제4류 위험물의 1석유류입니다. 4번에는 디에틸에테르죠. 얘는 이름이 디에틸에테르고 역시 제4류 위험물 중 특수 이나물에 속하죠. 어쨌든 사류 위험물은 포소화설비라든지 할로겐 화합물이라든지 여기 나와 있는 불활성 가스 소화설비를 이용해서 질식 소화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니트로 들어가 있는 이 NO2가 들어가 있는 것이 특히 NO2가 2개 이상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오류입니다. 자, 오류 위험물은 1류 위험물이나 6류 위험물처럼 산소 공급원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질식은 불가능해서 무조건 냉각소화 원칙이다. 그래서 답은 1번이 적응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질식을 위한 소화설비니까 그렇습니다.